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4와 플립4의 사전 판매량이 100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폴더블 폰 가운데 최고 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동시에 발매되는 두 개의 모델 가운데 갤럭시 폴드4의 인기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의 대외 악재가 참 많았는데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폰 시리즈가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금 썼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건데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달성한 걸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판매량이 지금 100만 대에 육박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이제 23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새로운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전 판매 예약 판매에서 지금 97만 대가 정확히 나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작이었던 갤럭시 G 폴드 3, 그다음 G 폴드 플립 3와 좀 비교했을 때 한 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폴더블 폰에서 가장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루 평균 사전 판매량을 보게 되면 13만 8천 대, 약간 14만 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 판매 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8일간 102만 대였던 갤럭시 S22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좀 가장 많이 팔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폴더블폰, 그 다음에 갤럭시 시리즈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치 기록을 좀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 모델이죠. 갤럭시 G 폴드4와 관련돼서 또 사실은 플립4와 함께 양 지금 제품이 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갤럭시 G 플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긴 합니다만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나요? 네, 폴드4도 지금 같이 지금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야 두 제품 다 판매가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핑크 골드 색깔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지금 사전 개통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4일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이 삼성전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강력한 종목이 있죠. 애플이 있는데 애플도 지금 어떤 신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가 얼마큼 제가 볼 때는 좀 잘 대처해야 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프리미엄 시장을 누가 더 많이 점유율을 갖고 가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점유율을 넘어서기 위해서 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애플이 9월 7일, 네. 한 2주 정도 뒤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아이폰 14 행사를 합니다. 네. 이제 far out이라고 해서 저 너머라는 어떤 주제로 지금 이제 아이폰 14를 네. 지금 4개 정도를 좀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애플 관련돼서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로 이제 화웨이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애플의 어떤 점유율이 뭐 46%까지 확대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133%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뭐 애플 자체가 워낙 147%로 좀 선전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빛을 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격전지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얼마큼 이제 삼성과 애플이 지금 싸울 수 있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플 아이폰 13도 별로 신작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신기록을 달성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이 상당히 강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6.1인치를 좀 탑재를 했고 여기다가 네. 또 예전에 했던 바이오 칩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좀 어떻게 보면 성능에 좀 힘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폰은 이제 타입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일반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쪽으로 대부분 폼팩터를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별성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갤럭시 S 뭐 22, 23 이런 시리즈 좋겠지만 결국 이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들에서 얼마나 약진을 하느냐가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의 시장을 늘려야지 프리미엄 시장에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리즈를 올해만 천만 대를 넘게 판매하겠다라고 좀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KH바텍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힌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독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KH바텍 관련돼서는 리포트들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좀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목표가를 좀 3만 원까지 지금 상황에서 한 40%에서 50% 이상의 좀 업사이드 잡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힌지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분기에는 살짝 좀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긴 했습니다만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분기 대비 한 3.5배 좀 늘어나면서 1,800억 이상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가 아니고 3.5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티컬한 지금 매출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KH바텍이 상당히 좀 원탑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